그동안 거취 문제, 또 이름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그룹 MC 더 맥스가 지난 주말 쇼케이스를 갖고 1년 6개월 만에 공식적인 무대에 올랐습니다.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의 한 클럽에서 5집 앨범 리턴즈를 내고 1년 6개월 만에 공식 무대에 오른 MC 더 맥스. 그들은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가스마 그만해를 비롯해 리턴즈 등 총 6곡을 열창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. 5집 앨범이 나오기까지 전속 계약 또 이름 사용 문제 등 많은 고비를 넘겨야 했던 MC 더 맥스는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소속사를 옮기고 이번 앨범을 만들었기에 혼란스럽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당당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또 제일 걱정되는 것은 팬들이다. 팬들이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 무척 죄송하다며 팬들에 대한 사과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.